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82페이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이제 개공이 될 텐데 매수인을 설득을 잘 시켜서 거래 성사시켜야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인을 잘 설득시키려면 설명을 잘해야 돼요.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사고 싶은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이 바로 182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되겠습니다. 네. 중개대상물 하면 토건 입건관,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일 수도 있죠. 이 토건 입건관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점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개공이 갖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걸 물건을 조사해서 설명해야 되냐? 사실 매수인 임차인은 개공이 없어도 직접 뭐 직방 같은 데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도 직방 같은 직거래장터에 임대하겠다는 물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직접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수인 뭐 임차인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비전문가들은 매도인 임대인이 물건 속이는 거를 다 발견해낼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개 보수 몇푼 아끼려다가 이런 직거래장터 이용하다가 당하게 되면 자기 전 재산 날아가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보수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거 아끼려고 이런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다가 뭐 만에 하나 사기를 당했다든가 하면은 어디서 화손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 매수인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고 그러면 매수인은 자기가 물건을 조사하기보다는 매도인의 물건을 개공이 대신 조사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죠. 그리고 개공이 잘못 조사해서 잘못 설명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개공이 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좀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매수인 임차인이 자기가 설명하는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 판단의 근거도 알려주고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물건을 조사해서 설명하는 의무가 개공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교재 183쪽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별표를 세개 놓으시고 가급적이면 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라고 하시고 거기다 별표 치는 게 같이 읽어주는 게더 좋다라는 의견을 쉬는 시간에 접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하면은 강사인 저도 편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시기. 그러면 언제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서 언제 설명을 해야 되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의 근거 규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해놨어요. 개공을 박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확인해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이란 뜻이에요. 개공은이지. 소공은 뭐 이러면 드리는 거예요. 개공 등은 해도 드리는 거예요. 개공이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개공은 언제?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중개 완성되기 전을 아주 밑줄 치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 183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183페이지를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중개 대상물, 즉 매도인이 팔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가 뭐고, 소재지는 어디 있고, 면적은 어떻고, 권리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권리 취득 의뢰인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수인에게, 만일 임대차 중개한다면 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임차 의뢰인에게를 말하는 거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즉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이라든가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즉,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았으면 중개 완성 전에 이 물건을 확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설명할 때는 설명의 근거가 되는 대장이나 등기부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설명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반가려면 소유자 등의 확인이에요. 특히 개공은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즉, 아파트 팔아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 또는 아파트 사달라는 의뢰인에게 진짜 팔고자 하는 사람인지 사고자 하는 사람인지 말만 이렇게 해놓고 쭉 개공 헛고생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신분증 좀 줘보세요라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해본 확인 설명 의무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확인 설명 의무자는 개공이 물건을 설명해서 설명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공이 아닌 사람은 설명 의무가 없죠. 그런데 법 개공 같은 경우는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 개공은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설명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설명할 때는 책임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공 중에서는 법 개공이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법 개공을 대신해서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고용인인 소공이나 보조원 또는 법 개공의 임원 사원 등은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공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죠.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건 설명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의무는 없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중개 보조는 물건을 설명할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보조는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안내하거나 또는 등기부 띄우는 일만 보조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조는 설명할 의무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구분하세요. 설명 의무자는 개공뿐이다. 다만 법 개공인 경우엔 대신 대표자가, 분사무소에선 책임자가 대신 의무를 부담한다. 소공 보조원은 설명 의무가 없다. 근데 소공은 설명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 보조는 설명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의 상대방 중요한 게 별표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설명하냐? 물건을 매도인 거를 조사했으면 설명은 매수인에게 하는 거죠. 임대 물건이라면 임대인의 물건을 조사했지만 설명은 임차인에게. 그럼 매수인 임차인은 소유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죠. 따라서 설명의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매도인 임대인 이 같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설명하는 게 아니죠. 매도인 임대인은 자기 물건이니까 개공보다도 더잘 알아요.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교환 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는 교환 당사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고 상대방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교환 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만 교환 당사자에게 상대방 물건을 설명할 의무가 있을 뿐이죠. 확인 설명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냐? 설명 사항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장 넘어온 184페이지 총 8가지를 이렇게 열거해놨는데 일단 이 부동산의 종류가 뭔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토지인지, 또한 소재지가 어디 있고 지목은 뭐고 면적은 어떤지 이 중개 대상물을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줘. 즉 매수인 임차인에게 이 부동산의 종류는 주택이다, 상가다, 어디에 있다, 몇 평짜리다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그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등 여러 가지 시설 상태. 그다음에 이제 3번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뿐만 아니라 1조 소음 진동에 관련된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죠. 네 번째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때 소유권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다. 전세권을 설명한다면 소유자는 누군데 전세권자가 살고 있고 전세기간 얼마가 남았다. 전세보증은 얼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특히 당구장표시 이 경우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 권리권, 즉 분묘기지권 또는 유치권 이런 것들도 법정지상권도 설명해야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가서 설치한 사람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그 토지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분묘를 철거시키지 못하고 지뢰도 못 받아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있는 그러한 임야를 매수한 사람은 분묘를 철거시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여기 남의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가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받는 분묘야. 그거 철거 못 시킨다. 지뢰도 못 받는다. 요거 설명해 주라는 거죠.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당신이 이 건물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그 부분은 이거는 네가 유치권자 내보내려면 별도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줘야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죠.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라면 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에 있는 건물 철거시키지 못한다. 다만 지뢰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료를 대신 받을 수 있으면 그 건물 철거시키지 못한다. 이런 걸 설명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해 줘야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받는 사항도 설명하고, 여섯 번째 거래 이전 금액 주변 시세도 설명하고, 일곱 번째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즉 매수인에게 당신이 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개공 나에게 중개 보수 실비를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줘, 예산 잡으라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과 설명도 해야 됩니다. 즉 매수인에게 당신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먼저 조세를 내야 돼.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와 같은 조세를 몇 퍼센트,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돼. 여러분들이 아마 조세 세법에서 배우셨겠지만 5억 원 이하간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취득금액의 1%죠. 그러면 5억 원이면 5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냥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야.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냥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그다음에 취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설명하라는 거죠. 따라서 6번, 7번, 8번은 전부 다 돈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거래 이전 금액은 주변 시세니까 매수인이 이 주변 시세 요 금액대로다가 거래 성사됐을 때, 7번 개공인 나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 것은 얼마의 보수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8번 뿐만 아니라 등기를 하려면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떤 조세를 몇 퍼센트 내야 된다. 이같이 돈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와 2번 같은 경우 순수한 1번과 2번은 부동산 자체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동산은 어디 있는 몇 평짜리다. 그리고 뭐 벽면 도배가 균열 같다 안 같다. 도배 깨끗하다 다시 해야 된다. 뭐 난방 시설이 어떤 난방이다. 이런 거를 물건 자체 관련된 설명하는 건 대신 6번, 7번, 8번은 돈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권리 관계를 설명할 때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미등기된 권리도 설명해야 된다는 걸꼭 알아둬야 되죠. 특히 등기된 권리 중에서도요, 거기에 보면은 밑에 박스 중에서 3번 판례가 있어요. 그 밑에 판례 중에서 1, 2, 3번 판례에다가 전부 다가 별표 하나씩 꼭 해놓는데, 일단 3번 보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명할 금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등기부에 보면은 실제 채무액은 얼마인지 모르죠.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지, 실제 채무액까지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죠. 왜냐면 실제 채무액은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해서 설명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지,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근데 실제 채무액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고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또는 그 위에 있는 2번 판례 무상 중개 시의 배상 책임, 요것도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즉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설명해야 돼요. 만일 매도인은 5억 원에서 1억 원이라도 빠지면 안 팔겠대. 매수인은 5억 원에서 한 200만 원이라도 빼줘야지만 사겠대. 그럼 200만 원 때문에 금액이 결렬돼서 거래가 성사 못 되면은 중개보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매수인에게 그 200만 원 보수 개공이 자기 돈으로 빼주겠다는 거죠. 쉽게 해서 보수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는 매도인 측에만 받을 테니 너 5억 원에 계약하라. 그 대신 내가 중개보수 200만 원안 받을게. 그러면 결국 무상으로 중개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물건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잘못 설명해서 손해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상태 자료 요구 및 불응 시의 의무, 거기도 별표 해놓으실까요? 상태 자료 요구. 이랑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매도인 임대인에게 야, 네가 갖고 있는 자료 좀 달라라고 개공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 아파트를 설명했더니 주변 평형보다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실 베란다까지 거실을 텄다든가, 그리고 또한
화장실을 전부 다가 이태리 대리석으로 교체했다든가, 방음 장치를 여기서 했다든가, 또는 도배를 다시 했다든가 하면은 새 거잖아요. 그리고 구조도 넓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평형의 아파트보다는 공사를 했으니까 충분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공사비가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믿질 않네. 근데 매도인은 이거 공사를 내가 5천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인에게 야 이거 틀으냐고 5천만 원 들었단다 매도인이. 그랬더니 매수인이 믿질 않아. 그러니까 개공이 매수인에게 잠깐 기다려봐. 내가 매도인이 공사 5천만 원 들여서 했다는 저 자료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개공이 매도인에게 가서 야, 내가 매수인에게 네가 공사하느냐고 5천 들었다 그랬잖아. 그 자료를 좀 보여주려고 하니 네가 이 틀으냐고 공사했다는 자료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 동그라미 2번. 개공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란 서식에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방식 등 건축물의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를 계량하기 위해서 공사한 자료. 2번. 건축물의 벽면 및 도배 상태, 즉 벽면을 균열하기 위해서 또는 리모델링해서 또는 도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 자료. 3번,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련된 환경 조건. 여기서 소음이라면 층간소음을 말하는 건데,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방음 장치를 했다든가 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공사한 자료를 달라고 매도 의뢰인 등에게 개공이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반가로 이번 불응한 경우라고 있어요. 거기다 별표 해놓으실까요? 이런 자료 제공을 1번 개공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 요청을 했는데 개공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서류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요. 이 확인 설명서에 내가 매도인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매도인이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라 그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양가로 1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다. 완성된 때. 자, 누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냐? 개공이에요. 의무자는 개공이니까 그것도 박스로 만들어 놓고.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그게 바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라는 것은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말이에요. 확인해서 설명한, 즉,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즉,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세요. 매도인 매수인에게 주라 그 말이죠.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별도로 보존도 하셔야 합니다. 3년 보존한다는 거 밑줄 주고 별표. 자, 확인 설명서의 기능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를 왜 작성해서 주냐? 그 말은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했죠. 그럼 매수인은 개공의 구두 말 설명 듣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공의 설명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매수인은 개공에게 봐라, 이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에 네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런데 실제는 다르잖아. 이것이 개공이 잘못 설명했다는 것을 쉽게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나중에 매수인이 개공에게 책임을 물을 때 쉽게 입증을 용이하게 하라고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설명 양가로 3번 법정 서식 사용.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서식이 있어요. 그 법정 규정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법정 서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음영 박스에 1, 2, 3, 4. 어떤 부동산을 중개했느냐에 따라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있고, 주택이 아닌 상가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을 중개 완성했다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따로 있어요. 토지, 즉 임야 농지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켰으면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고,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설명서 서식이 따로 있어요. 이 확인설명서 서식은 뒤에 나오는데 교재는 420페이지 뒤에 보면 나와요. 421페이지부터 나와요. 42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421페이지를 펴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25 서식 해놓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특히 확인설명서는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개공이 기본적으로 확인한 사항도 기록하고 세부적으로 확인한 사항도 기록하고 보수에 관해서도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작성하는 방법이 42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423페이지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합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서식을 꼭 눈으로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장 넘어가면 424페이지 또 확인 설명서가 또 나와요. 이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가 되겠죠. 또한장 넘어가면 확인 설명서가 또 나와요. 3번. 이거는 토지라고 하죠. 토지에 대한 거래 성사시켜줬을 때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 또두장 넘어가면 또 나와요. 또한장 넘어가면 또 나와요. 한장 넘어가면 429페이지는 확인 설명서 4 해놓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이 이렇게 네 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법정 서식 또는 표준 서식이라고도 한다. 요 서식에다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라이죠. 말로 설명한 걸 문서로다가 글로 기록해 놓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300, 다시 이제 앞에 186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요. 186페이지 보면은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법정 서식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음영 박스에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서식이 있다는 것을 아까 서식을 눈으로 살짝 봤어요. 나중에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영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양걸어 4번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어요. 서명이란 이름을 쓰는 거고 글로 쓰라는 거예요. 글로 이름을 쓰라 이게. 워드칩은 안 돼요. 글로 서명, 이름을 쓰라. 그리고 및 날인, 도장도 찍어라. 그래서 이름도 글로 쓰고 도장도 찍어라 그 말인데 누가 해야 되냐? 의무자 중요합니다. 1번 읽어볼게요.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가려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이 돼요. 그리고 당의 중개행위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이 됩니다.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라는 것은 개공 대신 소공이 물건을 설명했거나 또는 개공 대신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다면 그 말이에요. 이때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도 함께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개공이 지가 혼자 설명하고 혼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어도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설령 소공이 설명하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어도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다면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에선 책임자가 서명을 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1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2인 이상의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는 중개에 관여한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이 됩니다. 즉,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공동 중개하여 중개를 완성시켰다면,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함께 공동으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다면,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교재 187쪽 동그라미 4번 중개보조는 당일 중개물을 보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즉 심부름해주고 등기부 띄우고 현장을 안내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원래 없었지요. 예. 자, 그다음에 4번 위반 시의 제재 및 책임인데요. 일단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서명 및 날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으면 유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작성, 교부, 보존 요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어도 역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개공이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즉 물건 조사했으면 조사한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설명할 때 토지 대장 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까지 제시해야 되면서 설명해야 돼요. 이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을 제시하고,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군데 근저당이 설정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공적 장부를 제시해야죠.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앤드 설명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제시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명을 할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다든가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공에게 부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시험 꼭 나오니까 별표 두개 넣으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뿐만 아니라 반가로 3번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즉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은행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18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소공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소공은 물건 설명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는 있는데,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거나, 또는 한장 넘어가세요. 당의 업무를 같이 했으면, 즉 물건을 소공이 대신 설명하거나 서류를 작성해야 되면 확인 설명서에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당의 중개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으면 유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가로 2번 소공이 설명 의무는 없는데 설명할 수 있는 날 있죠.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이를 믿고 계약한 매수인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됐다면 소공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밑에 참고조로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박스를 볼까요? 확인 설명은 개공이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설명은 대상이 권리 취득 의뢰인, 즉 매수인 임차인 일방에게만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교부하는 거죠. 설명할 때그 내용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데, 이때 설명서에는 설명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재해야죠. 확인 설명 의무자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자나 전부 개공이에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은 설명할 땐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이 적용될 리가 없죠. 단지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개공은 무조건, 이때 법인은 대표자는 무조건, 분사무소 책임자는 무조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고, 소공은 당해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만 함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 구분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189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보겠습니다. 해야 될 의무 중에서 확인 설명 의무, 그다음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무자는 전부 누구냐? 개공이었죠. 개공이 의무자였어요. 네. 그러면 소공은 이와 같은 의무가 있냐? 없다. 소공은 이러한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고, 단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이거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없어요. 작성 의무는 없지만 설명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있다.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다. 작성할 수 있다.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느냐?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이거는 둘로 나눈다. 당의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무가 있다. 근데 당의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서명날인의 의무도 없다. 교부, 확인 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냐? 보존 의무가 있느냐? 교부 보존 의무는 일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럼 개공은 설명 의무도 있고, 중개가 완성되면, 즉,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가 완성되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될 의무도 있고,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까지 개공은 다 있다. 소공은 설명 의무는 없지만 할수 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다.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중개를 했다면 소공도 의무가 있지만 서명 및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서명 및 날인의 의무도 없다.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 있냐? 없다. 보존 의무 일체 없다. 그러면 소공의 의무는 당의 중개 행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요거 하나만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소공은 의무가 없다. 그러면 보조원은 일체 아무런 의무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보조원은 이건 이제 소공이고 보조원은 중개 보조원은 일체 의무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딱 되죠. 그래서 개공은 의무가 있다. 소공은 의무는 딱 하나. 중개행위한 경우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요거 하나만 있다. 보조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봅니다. 네.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도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189페이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됐으면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요. 확인 설명서라는 것은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가 확인 설명서예요. 근데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매수인에게 개공이 말로 설명한 걸 옮겨 기록한 서류.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예. 요거 의무자도 역시 바로 밑에 조문 밑에 1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작성 시기 봅니다. 그것도 별표 해놓을까요? 의무자가 개공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작성해야 된다. 언제?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별표 놓으세요. 무조건 시험 나와요. 누가? 개공이 언제 거래계약서 작성이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다. 어떤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말로 약속한 내용을 작성한다. 그래갖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거래계약서는 매매면은 매매계약서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차 거래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네. 자,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실 작성 의무가 나와요. 190페이지. 별표 하나 놓으실까요?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해놨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도 안 되고 별도의 다운 계약서, 이면 계약서를 또 작성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이 없어요.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이 옆에다 별표 해놓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 쪽에다가 작성해도 되죠.
그래서 문방구에서 파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다가 내용을 알맞게 수정해서 작성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노트 찢어서 작성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 거래 계약서 필수 기재사 9가지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이 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필수로 기재를 해야 돼요. 노트 찢어서 작성하건 상관없지만 이 9가지는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별표 3개 놓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당사자가 누구인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 당사자 인적상을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면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거 당연히 기록해야죠. 파는 사람이 누구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두 번째,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 표시. 물건이 뭐예요? 매물. 표시가 뭐예요? 소재지, 집원 면적. 세 번째, 물건의 거래 금액. 총 매매 금액은 얼마다? 총 금액,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라는 거래가 성사된 금액이죠. 근데 이 거래 금액을 계약금을 어떻게 주고, 계약금액을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잔금을 얼마 주고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일시와 지급하는 방법이 직접 주는지, 온라인으로다 통장에다 입금시키는지,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야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 총 거래 금액은 얼만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라는 거.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설명한 내용이니까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 즉 주변 시세를 설명했으니까 주변 시세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지만,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얼마에 팔고 사기로 약속했으니까 거래 금액을 기록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즉, 이삿짐이 빠지고 들어가는 날짜와 시간. 다섯 번째는 1, 2, 3, 4, 5번. 1, 2, 3, 4. 1, 2, 3. 계약 일자도 있네요. 예. 계약 일자. 뭐, 여기다 써도 되죠. 몇 년, 몇 달, 며칠 계약했다라는 계약 일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이라서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죠. 권리 이전하는 내용. 그 밖에 일곱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 교부한 일자. 네,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약정사항, 그 밖에 별도로 특약사항 있으면 특약사항. 뭐 요런 것들이죠. 뭐쭉 보면은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 약속한 내용이니까 팔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어떤 물건을 팔고 산다.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어떻게 돈 주기로 했다. 이사 언제 들어와도 좋다. 그리고 계약한 날짜는 언제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별도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언제 줬다. 그 다음에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서명 미날인. 이 거래 계약서에도 서명 미날인이에요. 이거는 확인 설명서의 서명 미날인과 똑같으니까 별표 놓으세요. 확인 설명서건 거래 계약서건 둘다 서명 미날인은 개공. 다만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됐을 때, 즉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한 다음에 거래 계약서를 연속해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는데, 확인 설명서건 거래 계약서건 작성 의무자는 개공인데, 다만 법인은 대표자가 대신 의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대신 의무, 그리고 이름, 서명 쓰고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자도 개공인데, 법인은 대표자가 서명 미달의 의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미달의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작성했으면 교부를 하는데, 확인 설명서건 거래 계약서건 교부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하는데, 교부를 해야 될 의무자도 개공이라는 거. 단지 확인 설명서는 3년을 사정 보존.
거래계약서는 사본을 5년간 보존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꼭 알아둬야죠. 이런 거. 의무자는 전부 다 가계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가 유일하게 당해 중갱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에 소공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 서류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의무가 없다는 거. 중개보조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거. 확인설명에 대한 의무와 똑같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네. 자, 오른쪽에 191페이지 위반 시의 제재가 있네요. 개공의 임의적 등록처 처분. 그 뭐냐면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행정형벌은 처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말하는데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등록과정은 개공이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았거나 그 말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빠뜨리고 기재했다. 이게 바로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고 기재했다 그 말이죠. 그렇거나 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소공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당해 중갱이 한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당해 중갱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소공에 대해서는 6월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작성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도 6월 법이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죠.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 넘어가서 193쪽 제4절 개공의 금지행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의무예요. 자, 개공의 의무 중에서는 해야 될 의무는 여기까지예요. 즉 기본 의무로서 비밀 준수해라, 공정하게 업무 수행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요해라, 확인 설명 제대로 해라,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하고 사본 3년 보존하고 거래 계약서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5년을 보존해라. 이건 의뢰인에게 해야 될 의무를 공부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193쪽이에요. 그래서 193쪽 금지행위 요구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근데 그 앞에 개공 등이라고 돼 있어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말은 개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등 소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중개보조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법개공인 법개공의 사원이나 임원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3조의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가지를 쭉 해놨는데 한 장 넘어가서 194쪽으로 넘어가서 금지행위의 종류를 볼게요. 7가지 금지행위의 종류 하나씩 볼까요?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중개 대상물 하면 부동산이죠. 토건 입공강. 매매라는 것은 사서 파는 것을 매매인데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계속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거죠. 개공은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개공 등이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파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가 있으니 중개업 해야지 매매업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밑줄 치고 별표 하나. 근데 시험에서는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개대상물을 다른 말로 바꿔서 개공 등은 토지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도 맞죠.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니까. 개공 등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도 맞죠? 개공 등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해도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밑줄 칠까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즉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 여기서 명의라는 것은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이름 빌려주는 행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보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살해,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전체를 밑줄 주세요. 그 말은 결국은 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서 보수나 실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법정 보수가 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가 혹시 설이 있지 않나요? 설 있으면 다음 주는 여러분 한 주 휴강하겠네요. 설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그때 개공등은 법정 보수, 맨날 법정 보수, 법정 보수인데 얼마만큼 받아야 될지를 다음 주는 쉬었다가 다다음 주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은 다음 주가 아마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금요일부터 아마 쉴 거예요. 법정 휴일이 금, 토, 일, 월까지가 법정 휴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직장에서는 화요일 날도 대체 휴일로 해서 아마 5일을 아마 거의 대부분 직장이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휴일은 금, 토, 일, 월까지는 무조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을 쉬고 저도 시골에서 이따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정 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떤 명목을 불구하고도 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더 받으면 그거 무효예요. 그거 돌려줘야 돼요. 돌려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근데 교재 195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양가로서 한번 거기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판례도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1번 초과 수수료 요구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했어요. 그 말은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냐? 아니에요. 초과해서 받는 거를 금지할 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를 반환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법에 규정된 건 예를 들어서 0.5%인데 만일 0.8% 받았어요. 그럼 더 받았어요. 더 받았던 걸 그대로 돌려줬어요. 하더라도 이미 초과해서 받은 순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네. 돌려줬어도 더 받은 순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처벌받는다. 그 다음에 3번 권리금 알선료를 포함한 수수료 수수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왜? 권리금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 에어컨 냉장고 쓰던 거 그대로 쓰게 해주거나 또는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를 전수해준 데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를 별도로 받은 거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4번 분양대행 수수료가 금지행위 대상인지 여부. 분양대행은 중개업무가 아니죠. 대신 팔아주는 대리 수수료. 이거는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업법에 규정된 보수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 분양대행해주고 상가 중개 보수에 대한 범위를 초과해서 분양대행료를 더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아니다? 분양대행은 중개업무가 아니라 부업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무등록자의 중개 수수료 요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부. 무등록자가 의뢰인에게 보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의뢰인에게 보수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더 받은 거를 금지하지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더 달라고 약속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더 받지 않았다면은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받은 거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실제로 더 받았을 때만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것이지 더 달라고 요구만 했지 실제로 더 받지 않았거나
더 받기로 약속만 했지 실제로 더 받지 않았다면 이는 금쟁이가 아니므로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 판례 다섯 개 판례가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각 판례 하나씩 전부 별도로 별표 하나씩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양가로 4번 이것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밑줄 주세요. 읽어봅니다.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전부 다가 금지한다 그 말이죠. 한장 넘어갔더니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알았다면은 계약을 안 했을 거야. 이와 같이 부동산의 물건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공법상 제한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실대로 알았으면은 계약을 안 했을 거야. 이와 같이 계약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거래상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이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행하는 것을 전부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가로 2번 거짓된 언행의 유형으로는 1번 적극적 거짓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극적 거짓 두 가지가 다 금쟁에 해당되는데 적극적 거짓이라는 것은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적극적인 거짓 행위인데요. 그 유형으로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또는 곧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하는 거 가격이 곧 급등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냥 가격이 곧뛸 거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임야를 곧바로 비싼 가격에 다시 되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샀을 때곧 비싼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장해?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계약하고 계약해지만 보수 받으니까 보수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또는 해제되지도 않은 규제가 해제됐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어요. 근데 풀리지도 않았는데 풀렸다라고 말하는 거. 또는 보조원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 의뢰인을 속이는 행위. 이걸 우리는 바람잡이 세운다 이거죠. 예, 바람잡이를 세우는 거. 또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거. 또는 개공이 의뢰인 일반과 짜고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매도하도록 또는 비싼 값에 매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전부 다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한다. 소극적 거짓도 거짓된 언행인데 소극적 거짓이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소극적 거짓된 언행의 유형으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하자를 숨기는 거, 숨기고 흥정해 주는 거, 즉 물건의 흉가라는 거 이런 걸 흉가라는 얘기를 매수인에게 얘기하면 계약 안 할까 봐 흉가라는 사실을 감추고 흥정 붙여주는 거. 또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이 계리 중인데 매도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거를 매수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중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려줄 걸 알려주지 않고 감추는 행위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그 밑에 판례들이 있으니까 판례 중에서도 1번 판례 별표 해놓으세요. 2번 판례도 별표 해놓으시고, 판례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교재 197페이지, 양가로 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전체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의 유형으로는 주택법, 우리나라 최고의 공법 김동영 선생님이 아마 강의했을 거예요. 주택법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인데 이 지위를 남한테 양도하면 안 되는 그러한 증서의 지위가 있죠. 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는 주택청약통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예금통장과 주택청약부금통장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합쳐서 우리는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표현하죠. 요 같은 입주자 저축 증서란 주택청약 통장을 팔고 사도록 중개하거나 이런 주택청약 통장을 매매업하는 행위는 이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 반행에는 금쟁에 해당한다라고만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거기다가 별표를 두 개 해놓으세요. 가장 금쟁이 유형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가로 6번이죠. 양가로 6번을 못 찾으면 그 밑에 판례 까만 거 바로 밑에 양가로 6번이라고 돼 있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다는 것은 개공이 자기의 의뢰인과 직접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왜 금지하냐? 개공은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 의뢰인은 비전문가. 의뢰인이라고는 비전문가와 전문가인 개공이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도 거의 싸움도 비슷한 사람이 수준이 싸움을 해야지 실력 없는 사람과 실력이 빵빵한 사람이 싸우면 실력 있는 사람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의뢰인과 실력이 빵빵한 개공이 직접 계약하면 안 된다. 개공은 중개를 해야지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토지 매도 의뢰인이 토지 3,000평을 갖고 팔아달라는 중개를 의뢰해요. 개공에게 이거 팔아주면 이거 좀 잘 좀 3억 원에 잘 팔아주세요. 근데 이 토지 매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개공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무지하게 많거든. 그래갖고 지금 이 토지가 올 가을쯤 되면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가격에 한 30배는 뛴다는 걸 알아, 개공은. 근데 의뢰는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3억에 사면은 개공은 1년 후면은 이거 최소한도 300억 정도는 받는 토지야. 근데 의뢰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개공이 자기가 3억 원에 사.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300 올랐을 때 양도소득세 한 140억 내더라도 앉아서 150억을 버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이런 정보를 모르는 의뢰인에겐 피해가 생기고 개공에겐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를 했으면 중개를 해줘야지 직접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직접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개공이 자기 명의로 계약하면 안 되고 자기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개공과 배우자는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남, 배우자는 남이에요. 부부가는 남이에요. 재산도 별도로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개공 자기 이름으로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계약하도록 중개하는 건 괜찮아. 근데 직접 계약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거래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직접 읽어볼게요. 직접 거래에서의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그 거래에 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본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 직접 와서 계약을 중개 의뢰인과 계약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의뢰인의 대리인 또는 의뢰인의 수임인과 직접 계약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도 금지하고 의뢰인의 대리인과 개공이 계약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3번, 4번 중에서 4번에다가 별표를 별도 두 개 놓으세요. 4번. 그러나 4번. 개공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한 경우 이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개공이 부동산을 자기 의뢰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이 사도록 또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자기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공의 배우자가 구입하도록 중간에 끼어들어서 계약을 중개하는 건 이건 괜찮다 이거죠.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 1번에다가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1번 판례는 거의 매년 나와요. 직접 거래란 개공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자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다음부터 밑을 주세요.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공에게 또 다른 개공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된다. 즉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기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자, 이거 매년 시험 나오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음영박스 밑에 반가로 2번, 거래당사자 쌍방대리도 별표 2개 놓으세요. 양측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말이죠. 예.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한쪽에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측을 대리해서 결국 혼자 계약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한쪽에게 유리하게, 한쪽에는 불리하게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서 쌍방대를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을 대리하는 행위나 거래 계약 성립 후에 이행 행위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하지 않는다. 즉,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일방만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중도금 잔금 주고 등기 넘겨주는 업무는 중개가 업무가 아니죠. 중개가 끝난 이후니까 이런 것들은 양측을 대리해서 돈 전달받아서 등기 넘겨준 일을 대신해줘도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이 199쪽 양가로 7번 거기 별표 해놓으시면서 한번 전체 밑줄 칩니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말은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되팔도록 그걸 중개해주면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 탈세하고 투기하도록 도와준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위반 시의 제재를 봅니다. 손해배상 책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므로 의뢰인은 개공이 금지행위 했다면, 그래서 손해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개공은 행정처분을 받아요. 즉,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행정형벌. 징역이나 벌금형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반가로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금지행위를 한번 지금까지 한걸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금지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총 7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금지행위를 위반을 했다면, 그래서 은행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개원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 처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금쟁이 종류가 총 7가지가 있었는데 7가지 중에 3가지 즉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해당되는 4가지 예를 들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여 사고팔고 사고파는 것을 반복했다면 이 매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등록도 취소할 수 있죠. 두 번째, 개공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상호를 빌려줬다면, 이용시켰다면 그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도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거나 했을 때는 등록도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네 번째,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거기다가 1년 1천만. 그래서 이같이 금쟁이 총 7가지 중에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쟁이에 해당한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든가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든가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요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였다면
등록도 취소할 수 있고 엔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은행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근데 금지행위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책이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네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양가로 번.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주택 청약 증서 등의 증서를 중개했거나 또는 이런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그리고 손해를 끼치면 손해도 배상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양가로 6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거나 또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면 손해도 배상해야 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말이죠. 또한 마지막 7번째. 탈세할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도록, 즉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를 했다면 손해배상도 지고 등록도 취소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요 같은 금쟁이 알아두는데, 그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금쟁이에 해당한다.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는 거 금지한다.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양도알선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매매업도 금지한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거 금지한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금지하지만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며, 쌍방대리는 금지하지만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야, 내용 자체가 좀 수월하니까 예, 이해는 다 쉽게 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설이기 때문에 지금 아쉽지만 한번 보고 그 다음 주한주 지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